안녕하세요. 자, 전산세무회계를 비롯한 각종 회계 관련 자격증에 대한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전산세무회계죠. 뭐 전산세무회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뭐 어느 정도 알고는 시작하시겠지만 혹시 아직 모르시거나 또는 전산세무회계 말고 다른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아직 관심이 없던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증, 이게 가장 필수죠. 우리가 보통 이제 회계, 경리, 뭐 세무 이런 담당자 그러면 회계 자격증이다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전산세무회계. 자, 전산세무회계는 보시다시피 급수가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급수가 4개인데 먼저 전산회계를 공부하셔야 되고 전산회계 공부하고 나서 전산세무로 가셔야 됩니다. 회계적인 지식이 먼저 되고 그리고 세무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세무부터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등급이 있죠. 2급, 1급, 2급, 1급. 그게 가장 최고 급수, 상위 급수는 물론 세무 1급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대학부터 갈 수는 없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 가야죠. 간혹 이상한 애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죠. 이상한 애죠. 천재죠, 천재. 근데 우리는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2급은 보다시피 회계원리 한 과목입니다. 이론 30점에 실무 70점이죠. 근데 이론 30점에 실무 70점인데 이론을 잘해야 실무도 잘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식 찍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실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입력하는 건데 그 입력하는 거에 한 70점 중에 한 40점 정도가 분괴예요. 분괴. 그래서 분괴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죠. 회알못. 진짜 회계 모르는 사람 분괴가 뭐다냐 이러는 거지. 나중에 수업할 때 보시면 알아요. 이게 바로 이론입니다. 이론을 잘해야 실무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론적인 공부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원리. 회계원리 한 과목밖에 없는데 1급으로 가면 회계원리에다가 원가액에도 들어가고 부가세도 들어가니까 급수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2급을 하고 1급을 하는 것이 순리이자 효과적이지 그냥 냅다 1급부터 하는 사람 많죠. 인터넷 치면은 2급은 하지 마세요 이러지요. 그럼 초등학교 뭐하러 다녀? 다니지 말지. 중학교부터 다니지. 그건 다른가요? 어쨌든 그런 개념이에요. 2급부터 하고 1급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건 알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적응이 쉽고 자격증 따기도 쉬워요. 바로 1급부터 해도 딸 수는 있지만 바로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게 되는 이유입니다. 혹시 등산 하시나요? 등산 또는 마라톤 달리기?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달리기 한 번도 마라톤 안 해봤어. 근데 처음부터 4km짜리를 달리겠다고 가. 그럼 4km 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는 안 뛰어. 다시는 안 가. 마라톤 난 죽어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실무 점수는 70점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급수별로 보다시피 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회계 1급까지 따고 나서도 세무 2급 넘어가면 뭐 이 과목은 회계, 원가, 부가세 똑같네? 근데 소득세라는 게 있네? 근데 한 과목이 추가되는 거에 불과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부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회계랑 여기 있는 회계가 똑같은 게 아니고 이 회계랑 이 회계도 똑같지 않아요. 조금씩 달라요. 말 그대로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셔야 강의 내용 소화도 잘 되고 자격증 따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실무에 나가서 욕을 덜 먹어요. 욕을 적게 먹어요. 100번 욕 먹을 거 10번만 욕 먹고 말아야지, 그죠? 눈물 10번 흘릴 거 한 번만 흘리고 말자고요. 순서대로 제대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회계, 경리, 세무 이런 쪽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따는 거죠. 전산, 세무, 2급 여기까지 합격하시는 거고요. 공부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죠. 공부 시간, 투자하는 시간 또는 예를 들어서 강의 내용 이해도 이거에 따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아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세 번 들어도 모르겠다. 다른데 보편적으로 전공자 아닌 기본 초보자 입장에서 하면은 보통 회계원리 회계 2급은 1개월 정도 걸리고 나머지는 쉽게 얘기하면 전부 다 적어도 2개월 정도는 잡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시험 1년에 6번. 두 달에 한 번씩이에요. 그게 두 달에 한 번씩 하나씩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좀 빨리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회계 1, 2급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빡시게 하면 두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의만 잘 듣고 소화하시면.
아시겠죠? 그 세무 2급도 시험이 두 달에 한 번이니까 이게 회계 1, 2급 한 방에 있다고 세무 2급 한 방에 있다고 이러면 최선입니다. 그럼 4개월에서 5개월 걸리죠? 공부 시작하는 타이밍이 언제냐에 따라서 시험을 이제 한 번, 두 번 보면 하루에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급수가 다른 거 두 개, 2급 1급, 2급 1급 이런 식으로 하루에 두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계 1, 2급 한 방에 있다고 세무 2급 한 방에 있다면 돼요. 그럼 세무 2급하고 세무 1급 한 방에 되냐? 아, 그럼 거의 회계 전공자. 전공자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죠. 회계 1급은요, 세무 1급, 참, 세무 1급은 법인 조정이 들어가는데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회계 2급을 100명이 시작했다면 1급까지 가보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고 싶은 분들은 이왕이면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착실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산 세무회계가 기본입니다. 기본 필수예요. 그리고 이론 실무 동시에 봅니다. 동시에 해서 전산회계는 60분, 전산 세무는 90분. 그래서 70점 이상 합격인데 70점이라고 실무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론적인 바탕이 돼야 실무가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이론 강의부터 제대로 소화하셔야 돼요. 최소한 두 바퀴나 세 바퀴 정도 돌릴 생각하고 열심히 진도를 빼시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합격 확률이 어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건 뭐 50% 정도, 얘는 30%, 얘는 20%, 얘는 한 5%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도 이렇게 합격률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세무 2급까지 합격하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공자 상관없습니다. 회알못, 왕초보, 생초보 상관없습니다. 강의만 잘 들으시면 여기까지는 무난히 할 수 있어요. 강의를 들으시면 그리고 듣고 복습하시면 아시겠죠? 혼자 그냥 책만 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여기까지 하시길 바라고 여기까지가 필수입니다. 뭐 나머지는 그 가장 핵심적인 자격증이 뭐 전산세무회계고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K랩이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이제 AT라는 게 있어요. 자 AT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한국공인회계사에 주관하는 이것도 역시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얘는 좋은 점이 우리 전산 가만있어 봐. 하나 둘 셋 넷 조금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하나 둘 셋 넷 거의 같죠? 근데 눈이 빠른 분들은 여기는 원가회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원가회계가 없어. 그러니까 과목이 하나 줄었어요. 그럼 공부할 내용이 줄겠죠. 그럼 결론은 쉽게 얘기하면 얘가 더 쉬워요. 그리고 장점은 전산세무회계 시험 보는 날하고 AT 시험 보는 날이 1, 2주 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AT를 먼저 보고 어떤 때는 AT를 뒤에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부는 전산세무회계 공부를 하는데 시험은 1, 2주 차이로 자격증을 두 가지씩 딸 수 있는 거죠. 자격증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은 게 좋아요. 이력서에 한 줄만 딸랑 있는 거랑 이력서에 세 줄, 네 줄 있는 건 분명히 그 값어치와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 이제 채용 담당자다. 이력서를 딱 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이력서에 딸랑 한 줄 써 있는 거랑 세 줄, 네 줄, 다섯 줄 써 있는 거 분명히 보는 느낌은 달라요. 물론 그게 상위 자격증이든 하위 자격증이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아셨죠? 많이 딸수록 좋아요. 그래서 전산회계 공부하면서 이게 전산회계예요. FAT인데 파이낸셜 그래서 FAT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서 하는 전산회계예요. 전산회계고요. 그리고 TAT는 텍스 그래서 전산세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공부하시면서 1, 2주 차이로 이것도 같이 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AT라는 시험은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을 쓴다는 게 장점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일반 중소기업에는 더존 프로그램을 우대하는 이런 채용 공고에 더존 사용 가능자 우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좋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 AT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AT가 뭐지? 이런 사람도. 따라서 결론의 핵심은 앞에 있던 전산세무회계를 무조건 따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AT를 따면 좋은 거죠. 그런데 AT만 있으면 누구 이게 뭐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얘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따는 개념이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준모 우리 카페에 전산에게 전산세무 공부한 후에 일주일 정도만 특강을 들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회계 공부하고 나서 FAT, 전산세무 공부하고 나서 TAT 이 특강을 일주일 정도만 들으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는 안 됩니다. AT 공부하다 전산세무 이건 어려워서 못해요. 전산세무회계가 더 어렵습니다. 전산세무회계 하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더 쉬워요. 근데 유형이 전혀 달라요. 시험 유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하기는 어려움이 많아서 이 특강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만 특강 들으시면 일주일 사이에 두 개 또는 4개의 자격증 딸 수 있습니다. 다음,
적용관리사, 이거 되게 중요하죠. 공인회계사 들어보셨죠? CPA. 세무사 들어보셨어요? CTA. 이거는 국가고시죠. 고시시험입니다. 이거는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서 공부해야 되는, 그것도 짧게는 1, 2년, 길게는 3, 4년, 뭐 5년씩도 하는 고시시험인데, 이 외에는 네임밸류가 가장 높은 게 바로 재경관리사죠. 재경관리사. 그래서 전산세무회계 공부하다가 이쪽 따는 거. 이쪽은 다 필기자격증이에요. 프로그램 없습니다. 필기자격증이고 각 과목 70점 이상이면 합격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회계관리가 있고 회계관리 2급, 1급, 그리고 재경관리사 있어서 재경관리사가 당연히 가장 높은 상위 자격증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전산세무회계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계관리 2급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오시는 게 맞는데, 전산세무회계 공부하고 나서 재경도 한번 닦아 이럴 때는 굳이 단계를 밟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산세무까지 공부를 한 사람은 최소한의 회계원리, 세무회계, 원가회계의 기본은, 최소한의 기초는 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들으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회계관리 1급하고 재경하고 이게 크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전산세무를 안 했다면 이거부터 순서대로 하는 게 맞겠지요. 과목이 추가되니까, 이렇게 추가되니까. 자, 원가관리 얘기 이런 것도 40문제 나오거든요. 각 40문항이고요. 전과목 70점 이상 합격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랑 세무는 100점 맞았는데 원가만 67.5점입니다. 탈락. 잔인하죠. 100점 맞아도 나 이건 한 과목만 70점이 안 넘어도 탈락 이렇게 됩니다. 70, 70, 70 이건 합격인데. 중요하죠. 그래서 재경관리사는 네임밸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전산세무에게 제 강의 잘 소화하신 분들은 저희 재경관리사 바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공부기간은 2개월에서 보통 3개월을 한다 그래요. 보통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는데 2개월 정도 빡시게 하시면 돼요. 빡시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일단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다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이시거나 육아하시는 분들은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없으니까 2개월이 아니라 천천히 하시면 되죠. 이것도 시험이 1년에 6번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1, 3, 5, 7, 9, 두 달에 한 번씩 시험이 있기 때문에 2개월이 아니라 4개월 잡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강의만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여기 제가 중견기업이나 공기업이라고 그랬는데, 공기업은요, 우리 전산세무회계, 우리가 공부하는 기본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도 공기업, 공사시험에 가산점 있는 데도 있고요, 우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건 뭐 모집 요강을 보셔야 되니까 뭐 그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각 기업, 공기업이나 각 기업에서 가산점, 노제는 승진 점수 이런 데 반영이 됩니다. 재경관리사도 역시 반영이 됩니다.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김에 여기까지 따놓는다면 네임밸류가 회계사, 세무사가 아닌 이상은 거의 최고급이죠. 재경관리사. 이름 좋잖아요. 멋지죠. 재경관리사. 그리고 회계, 세법, 그리고 원가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기본적인 지식.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핵심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저희 카페 강의만 잘 들으시면 역시 그냥 딸 수 있어요. 2개월이면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강의만 소화하시면. 단, 어디까지 공부하고? 전산 세무 2급까지 공부하고 나서. 자, 그 다음, 그 외에,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라는, 얘들은 필기 자격증이에요, 전부 다. 이론, 필기 시험이고요. 프로그램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그래서 전산 세무 회계 시험 보는 날 있죠. 전산 세무 회계 시험 보는 날, 이것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얘들은 오전, 얘는 9시에 시험 보고, 전산 회계는 12시 30분에, 전산 세무는 15시 정각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산 세무에게는 이렇게 보고, AT는 달라요. AT는 오전 9시랑 10시 반, 9시랑 11시에 봐요, 참. AT는 시험 시간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전에 보는 게 요 필기 시험이에요. 그래서 얘는 물론 반드시 꼭 따야 되는 건 아니지만 타다익선 그랬죠. 자격증은 많을수록. 그리고 자격증 하나하나 딸 때마다 사실 자신감 뿜뿜도 할 수 있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추가할 수 있고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세무에게는 국가공인 자격증이고 기업에게는 민간 자격증인데, 공부 순서는 항상 전산회계, 전산세무도 그랬지만 회계가 먼저 돼야지 세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회계 먼저 공부하고 세무회계로 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3급 있죠? 3급은 기본. 근데 웬만하면 그냥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까지 공부하시면 원서만 되면 웬만하면 따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급. 2급은 공부를 좀 잘해야 되는, 공부 좀 잘하는 분, 공부 열심히 한다 이런 분이 따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력서에 기업회계 2급, 세무회계 2급 써있다. 그럼 이력서를 보는 사람이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공부 좀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분명히 옵니다. 어필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따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노력과 재능과 노력에 따라서 2급짜리 따면. 근데 중요한 건 전산 회계하고 전산 세무는 하루에 두 종목을 볼 수 있어요. 하루에 두 종목을 볼 수 있어요. 2급, 1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오전에 9시에 보는 건 한 타임이니까 얘도 보고 이렇게 안 돼요. 하나만 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은 기업 회계했다고, 다음 시험은 세무회계했다고 이런 식입니다. 물론 따든 안 따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예전에는 제가 따라 그러면 응시 다 했는데 요즘은 따라 해도 저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보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 보지 마세요. 그럼 그건 제가 억지로 보라고 못하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기업 회계 2급, 세무 회계 요 정도 따면은 분명한 어필이 됩니다. 아는 사람은 오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잘하네. 게다가 1급이라고 1급이요? 기업회계 1급이나 세무회계 1급을 땄다고요? 그럼 눈이 커집니다. 저 눈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커져요. 1급 땄어, 이 사람? 그럼 웬만한 강사 수준이에요. 웬만한 전공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전부 다 전공한 사람 이거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전공한 사람 말고 완전 초보자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안내를 드리는 건데 초보자 입장에서 다 딸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을 땄다. 그럼 완전 초보 단계가 아닌 거죠. 이거는 공부 좀 진짜 잘하는, 그리고 웬만한 강사 수준이에요. 웬만한 강사 중에 저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봤어요. 있어요. 어쨌든 기업회계랑 세무회계 1급도 따면 이력서의 무게가 훨씬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 기타. 나머지 ERP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ERP 좋잖아요. 거창하잖아요. 회계, 인사, 생산, 물류에 각 1급과 2급이 있는데 2급은 한 달이면 따요. 1급은 한 두 달씩 해야 돼. 좀 어려워요. 그중에 회계랑 인사가 전산회계랑 전산세무, 전산회계랑 전산세무 공부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거 회계 1급 그리고 세무 2급까지 딴 사람들은 ERP 회계인사 1급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강의 좀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산회계 운용사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 민간기업은 아무 필요 없어요. 일반 민간기업은 전산세무회계가 필수. 그거면 됩니다. 딴 건 없어도 돼요. 다른 자격증 재경 같은 거 빼고는. 근데 이거 민간기업은 아무 의미가 없고 공기업이 필요한데 전산세무회계도 공기업의 가산점 우대가 있다고 그랬죠? 가산점 우대 정책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나오고요. 저희 카페에도 그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관리소 ERP 운영사, 공동주택 ERP 운영사 이거 못 들어보셨죠? 저는 이런 것까지 안내를 해드려요. 얘는 뭐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큰 오피스텔 같은데 이런데 그 관리사무소 관리비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업무를 보는 자격증, 그런 사무실에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이건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전산회계 1급까지, 전산회계 1급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시고 나서 1급까지 공부하시고 나서 보면은 이것도 한 1, 2개월이면 충분히 땁니다. 이거는 뭐 회계 1급까지 소화하신 분은 이 교재 보면서 혼자 하셔도 될 정도로 뭐 조금 배우시면 더 좋겠지만 혼자 하셔도 크게 무리 없어요. 저는 이제 물론 회계를 좀 당연히 여러분보다는 많이 한 사람이니까 저는 혼자 해서 땄어요. 그냥 뭐 책 보고, 책이 두 권이거든요. 책 보고 따요. 딸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쪽은 좀 전문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도 가능합니다. 단 회계 1급까지는 필수. 회계 1급도 안 되면 이거 따기 힘들어요. 따봤자 또 무슨 얘기 못 알아듣고. 그래서 회계 1급까지는 정말 상식입니다. 회계 1급은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 경제생활을 하는 경제인의 상식이에요. 경제인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성인들 그리고 경제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제 회계까지는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세무 2급까지 알아야 우리 이제 웬만한 월급쟁이도 내가 돈을 벌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에 대한 상식도 쌓을 수 있는 거니까 전산회계랑 전산세무까지는 필수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로드맵이라고 했죠? 이제 공부, 이제 어떻게 할 순서 이거 먼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전산회계 2급부터 1급, 그리고 세무 2급, 세무 1급 순서로 갑니다. 그리고 세무 1급과 재경관리사는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세무 1급 먼저 하고 재경, 또는 재경 먼저 하고 세무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간다면 최선이고요. 보통은 여기죠. 보통은 전산세무 2급까지 여기까지 가시죠. 핵심 필수.
여기까지는 필수. 그리고 회계 1, 2급을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개월, 그리고 세무 2급 이고 2개월, 세무 2급 2개월, 그리고 세무 1급이나 재경관리사도 강의만 잘 소화하시면 2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특히 순서대로 잘 가신 분, 순서를 밟아 가신 분은 2개월이면 됩니다. 근데 순서를 밟지 않고 1급부터 시작하고 이런 분들, 과정을 좀 건너뛰고 이런 분들, 착실히 안 닦은 분들은 세무 1급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봐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아, 세무 1급 하지 마.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들.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들 치고 순서대로 잘 강의를 소화한 사람 많지 않아요. 자격증은 땄는데 실력이 없어. 이런 거지. 자격증은 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공부를 하는 거를 중점 둬야 되는데 자격증만 따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다 순서대로죠? 순서대로 가신 분들은 2개월이면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카페 강의만 잘 소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2개월, 2개월, 2개월이면 6개월 정도면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1급까지 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필수 코스죠. 필수 코스.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럼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하셔도 이제 취업이나 이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행이라고 그랬죠? 동행. 왜? 시험이 전산세무에게 시험 보는 날하고 AT 시험 보는 날이 1, 2주 차이니까 1, 2주 차이고 같은 공부하고 나서 2주 동안 같이 시험 보면 되니까 심지어는 하루 차이로 볼 수도 있어요. 일주일 하루 차이. 2주 차이 때도 가끔 있지만 보통 일주일, 일주일 새에 같이 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계 1, 2급과 FAT 1, 2급 같이 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차이에 4개를 다 따는 거죠. 저희 카페가 합격 후기 보시면 나와요. 말만 잘 들으면 슉 많이 딸 수 있어요. 다다익선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그리고 세무 2급과 회계 TAT 2급도 같이 일주일 사이로 2개를 딸 수 있죠. 여기까지는 정말 우리는 회알못 왕초보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희 강의와 함께 하신다면 3, 4개월 정도면 여기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선택입니다. 세무 1급이나 재경관리사는 일단 취업하고 나서 공부를 좀 그때는 2개월이 아니라 한 4개월 정도 목표하시고 천천히 가는 게 낫죠. 일하면서 공부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여긴 여행이라고 그랬죠? 살면서 여행도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필수 동행 코스지만 이거 선택이에요. 자, ERP라든가 기업회계, 세무회계, 회계관리 외 이런 것들은 적어도 세무 2급이나 최소한 회계 1급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런 쪽에 관심을 돌려야 돼요. 자, 물론 나는 ERP만 따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ERP만 따더라도 회계 1급, 진짜 여기까지는 기본 핵심 필수입니다.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까지 소화를 하고 하시는 게 훨 나아요. ERP만 해가지고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 1급, 세무 2급, 여기까지가 필수. 물론 회계 1급 공부를 쉽게 하고 싶으면 반드시 2급부터 하시고 1급으로 넘어가시라. 기억하세요. 갑자기 웬 다이어트? 아, 공부랑 다이어트 똑같아요. 공부랑 다이어트 똑같아요. 빨리 따고 말겠다. 아니면 제대로 따겠다. 이거죠. 그 차이입니다. 다이어트 누구나 다 전문가 아니어도 알잖아요. 자,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 적절한 운동까지 하면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지만 그냥 굶어. 그냥 일단 굶어. 하루 세끼 뭐 이틀 동안 굶어. 그리고 약 먹는 사람 있죠. 이상한 약 있죠. 약 먹으면 빠지긴 빠져. 근데 어떻게 돼요? 아시잖아요. 안 해봐도 알잖아요. 요요. 뭐 이런 게 오죠. 근데 요요가 오든지 말든지 그리고 지방만 늘든지 말든지 일단 빼고 보자. 그러면은 1급부터 하셔도 돼요. 그러면 1급부터. 인터넷 보면 1급부터 하는 사람 많죠. 근데 그런 사람이 실무에 나가면 항상 잘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조금 약간만 멀리 보면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근데 일단은 빼고 보자. 그럼 뭐 굶으면 되지. 일단 굶어. 그럼 몸무게는 빠져. 그런데 지방은 늘어요. 그 요요 오는 거 아시죠? 자, 근데 적절한 음식 조절, 뭐 대회 나갈 것처럼 갑자기 맨날 닭가슴살만 먹고 이런 거 아니어도 먹을 거 다 먹어도 움직이고 적절히 움직이기만 하면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이러면 최소한 이렇게 찌는 건 방지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순서대로 이것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저희 카페 공지사항에도 올려드렸는데 무조건 순서대로 하시는 게 결국은 여러분이 오래가고 그리고 실무에서 살아남는 비법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건너뛰지 마세요. 제발 건너뛰고 딸 순 빨리 딸 순 있지만 그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 강의 특징 일단 쉬워요. 회알못, 회알못이나 왕초보, 생초보, 비전공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합니다. 중요한 것만 우리가 박사학위 따자는 거 아니고 자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에 강하다.
회계 원리, 원리를 이해시키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응용력. 그래서 합격 후기 보면 그런 글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시험 보다가 제 목소리가 들린대요. 시험 보는데 제 목소리가 들린대. 문제 풀다가. 그런 게 있어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그다음 합격 전략. 뭐 어렵게 생각할 없어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강의 잘 듣고 복습하시면 돼요. 강의 잘 듣고 복습하시면 합격은 따라옵니다. 당연한 거죠. 강의를 귀에 피가 나도록 2회독에서 3회독까지 할 생각 하신다면 무조건 합격하시는 건데 아무리 얘기해도 또 1회독 하기도 바쁘죠. 뭐 어쩔 수 없죠. 능력껏 하세요. 자, 중요한 건 2, 3회독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자격증은 솔직히 덤이에요. 자격증은 덤이고 실력을 쌓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 나가서 버텨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산세무에게는 이론 강의, 실무 연습,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강의만 잘 소화하시면 되고 재경관리사는 이론 강의, 문제 풀이 강의,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소화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산세무회계를 비롯한 각종 자격증, 재경관리사까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덤으로 딸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되는 대로 뭐 시간이나 강의 내용 소화력 이런 거에 따라서 자격증에 여러 가지 관심을 두셔서 이력서의 가치와 무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